환자분들 받으신 지가 6개월 되셨던가요? 예. 저희가 보통은 환자분들 제가 뵙는 걸 제일 좋아할 때가 6개월째예요. 왜 그러냐면 한 6개월 지나 보시면은 이제 써보시기도 했고 뭐 아픈 것도 있었고 이게 다 지나간 때거든요. 예.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자리 잡으시더라고요. 예.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이 참 수술하기 전에는 이제 그 이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떤 그 좀 아픔의 고통을 상당히 오래 가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고 보니까 그 외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예, 참 의외로 회복도 빠르고 그리고 지금 6개월 지나서는 아무 통증을 못 느낍니다.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내 몸속 일부의 하나의 예, 뭐 이물, 이질성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게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아프신 건 어느 정도 갔었어요? 한, 그 사람마다 이제 좀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예, 그래도 많이 급속도로 좋아지더라고요. 저희가 보면 어떤 분은 뭐 보름 만에 좋아지시기도 하고, 어떤 예. 분은 한 또 세 달 갔다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평균 예. 한 6주인데, 예. 두 달이 지면 조금 더 걸리긴 했네요. 예, 예, 예. 수술을 이제 그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받고 싶다, 뭐 받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실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예. 어떤 언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예. 예, 이제 60세 넘어가면서요. 이제 그 노화 물론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예, 나이 먹었으려니 하고. 좀 발기 문제에 그때부터 좀 느꼈어요. 물론 젊었을 때도 이제 물론 뭐 자신감 있다기보다도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그 느끼지 현재 아 내가 이제 이런 그 발기 상태가 아 좀 문제가 좀 이제 생기로구나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느꼈을 때에 이제 주위의 지인들 여러 이제 그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시중에 나오는 이제 그 약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사용들 하고 이제 쭉 해왔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그 동영상에 이제 원장님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정신이 바짝 난다고 할까요? 아 이런 거에 근본적인 거 약물은 그때그때 항상 의존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참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좀 상담을 드리고 그러고서 근본적인 어떤 그 해결책이 우선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찾아뵙던 거죠. 하고 나니까 진짜 의외로 원장님이 참 따뜻하게 아주 설명도 잘 해주시고 참 첫째로 믿음이 가더라고요. 첫째로 물론 이제 그 수술하기 전에 좀 종목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아 원장님 믿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수술을 강행하자 그래서 강행을 했던 겁니다. 수술 받으시기 전에 그래도 막 이게 수술이니까 항상 걱정들이 되시잖아요. 예. 쓴 경우는 어떤 게 제일 걱정되셨습니까? 혹시 이제 그 다른 이런 분야 수술 말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제 그 혹가다가 잘못되는 그런 거를 이제 정보를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원장님이 어떤 그 제가 이제 정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 이 믿음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 그래도 뭐 추후에 의심이 없다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심보다는 참 원장님을 믿고 한번 감행을 하자.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결과가 이렇게 좋았다는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수술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연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예, 다들 예. 뭐 최소한 뭐 50 넘은 분들이 거의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들 이제 환자분들 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다 아세요. 사실은 뭐 의학 용어니까 모른다 이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이제 의사들 만나 보면은 만나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대충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난 다음에 뭐 수술을 하시든 안 하시든 결정하는 게 맞고, 저도 사실은 되게 감사한 게 환자하고 의사하고도 궁합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무리 잘해도 궁합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궁합이 맞는 분들 만나서 수술하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가 선생님이 이제 한 6개월 되셨는데 네. 그 제가 아까 길이를 측정한 걸 봤더니 연습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그 길이가 거의 수술 직후에 나왔던 그 좋은 길이로 돌아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 전에 길이를 쟀을 때 11cm, 귀두를 예. 포함하지 않은 길이가 예. 11cm인데 수술 직후에 12cm였고 예. 6주차 됐을 때 선생님이 10cm가 안 됐었어요. 9.8cm밖에 안 됐었어요. 예. 지금은 다시 재보니까 12cm로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은 길이는 막 지금보다 좀 좋아하실 거예요. 예, 만족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 주실 때 좀 차다거나 이런 건 있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제가 해보면 받은 환자분들 한 30%가 그러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먹는 약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써보실 때 이렇게 처음에 이제 뭐 사우나 가시거나 이런 거는 일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좀. 이 참 남자의 심볼에 예. 예, 참 그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참 재물보다도 더 어떤 그 무게 있는 그런 그 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많이 참 느껴봤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목욕탕을 사우나에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의 말을 직접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느낌에 그 참 쳐다보는 눈길들이 아 체근을 매소해도 네. 아 그 참 그 말은 튼튼하구나. 예. 그래서 그런 데서 긍지를 갖고 예. 뭔가 그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이 얻은 것 같은 그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참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이 마음의 그 저기는 그 수술하기 전보다는 뭔가 남자로서의 당당함, 좀 그래도 자신감 이런 거를 이 돈보다도 나이 먹어서는 좀 그래도 좀 어떤 생활의 그 활력소였던 그 삶의 질을 높이는 한해 희망에 희망이 희망 섞인 나도. 젊은 사람 못지않다 이런 거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더 아주 질 만족스러운 그런 그 원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도 환자분은 이제 성격이 되게 밝으신 편이셨는데 네. 근데 제가 6개월 뒤에 뵙는 걸 좋아한다는 게 보통들 성격이 더 밝아지세요. 그래서 뵈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예예 예. 아주 뭐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전 그 관심 있는 그 구독자분이 계시다면은 예, 고객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자라면은 나의 그런 그 저기한 의식을 갖지 마시고 노화 노인네를 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상담도 한번 탄회하게 훨씬 탄회하게 한번 상의도 해보시고 아마 효과가 좋으실 거라고 자신에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한 3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예. 한번 오셔서 확인을 저희가 해드릴게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